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차가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과정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제 차가 건조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차 유념은 계속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제 차를 우리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차를 잠재우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제 차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는 홈차를 가지고 차를 올리겠습니다. 비고 싶은기 때문에 차는 기호에 따라서 맛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손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 3g에서 5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1g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안에다 올리겠습니다. 물은 100도씩 물인데 지금 살짝 물 온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차를 워낙 깨끗이 만들어서 우리 차는 세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우러나기만 하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꽃이 피는 모양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따라가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허브티가 이렇게 완성되고 차의 탕색을 이렇게 내왔고요. 여러분들도 허브티의 향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음정원에 오셔갖고 원데이 코스로 한번 허브차 만들기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차 향이 그윽하죠? 네. 지금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른 입을 죽이고요. 두 번째째는 마른 목을 죽이고 세 번째째는 차가 흘러가는 넘어가는 그 경로를 잘 살피면 차 명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차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